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꽃님이네, 구름이네.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아이, 부용입니다. 외목대로 잘 자라고 있죠. 요렇게 놔두면, 이렇게 자리 많이 안 차지해서 그냥 거리대 내놓기 딱이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이게 흙이 흙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저건 이대로 잘 키워요. 거리대에 내놓으면 애들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색감도 아주 이뻐진답니다. 요 털이 뽀송뽀송하면서 벨벳 느낌. 우리 옛날에 엄마들 한복 빌어도 그 느낌 나죠? 저도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랍니다. 특히 또 외목대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제가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이게 작은 화분에 크진 않지만 약간 깊은 분에다가 분갈이 해줘 볼게요. 이 아이는 또 순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풀떼기 사다가 이 풀떼기 말하자면 어린 애들요. 사다가 이렇게 튼실하게 키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장에 가서도 이런 거 보고 조금 시장에 가도 시장 이렇게 보고 목대가 좀 형성돼 있거나 조금 좀 묵은 느낌 있죠. 그런 애들 이렇게 골라다가 키웁니다. 그러면 실패 없이 그렇다고 비싸지 않아요. 다 2,000원짜리 뭐 요런 뭐 5포트, 6포트 10,000원짜리 중에서도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요 흙이 좋아요. 지금도 보면은 완전히 딱딱하게 뭉쳐지지 않고 흙이 괜찮은 편이라 그냥 적당히 털고 심어주면 아주 분갈이 오늘의 분갈이는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봄 가을로 얘들이 성장하는 시기라 얼른 분갈이해서 더 이뻐지게 여기 햇빛에 내놔야지만 얘들이 좀 색감이 이렇게 난답니다. 색감 이렇게 초록이보다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으면 예쁘잖아, 그죠? 이렇게 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이대로 심어주면 되겠어요. 탈탈 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아래층에 배수층 깔았고요. 깊으면 깊을수록 아래층 배수층을 조금 더 해주는 게 낫겠죠? 배수층을 깔았고요. 마사로 깔아놨고요. 미리 흙을 담아놨습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찍는다 해도 10분이 자꾸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지루하시죠?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떡해요. 제가 짧게 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잘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집에 있는 화분으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이쪽 빈분 있으면 또 여기 맞춰 심어보고 또 저쪽에 또 분갈이 해주고 나면 또 이쪽에 맞나 안 맞나 또 맞춰보고 그때마다 계속 거기에 맞는 화분을 사다 심기는 그러잖아요. 저도 주부랍니다. 살림하는 사람이라 맨날 꽃만 싸고 맨날 다육이만 살수 없잖아요, 그죠? 꽃 키우시는 분들이 막 가면 다 탐나고 다 데려오고 싶고 얼마나 참고 참죠. 그래도 한 번씩은 그렇게 또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데리고 와서 키워야죠. 예쁜 꽃은 누가 키우겠어요? 우리가 키워야지. 이렇게 또 분갈이 해놓으니까 또 새롭고 이쁘죠? 예쁘답니다. 다육이 안 예쁜 애들이 없지만 요런 애들 요런 색감 보면 또 예뻐요. 약간 삐딱하네. 목대가 힘드나? 조금 한동안 지지대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잡아줄게요.
참 예쁘죠. 목대도 예쁘고 제가 참 제가 봐도 너무 예쁩니다. 여기 봐요. 애기 달고 얼마나 예쁜가요? 부영입니다. 영상 좀 짧아졌죠? 감사합니다. 정도로. 얘는 그렇게 그냥 물이 바짝 마르면 물 주면 됩니다. 얘 어렵지 않은 아이라고 소문난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키워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